3단계 플래시 작업으로 등속과 가속을 이용한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래시 프로그램을 열고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 버전을 클릭합니다. 저장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파일 이름을 main.fla로 입력하여 미리 저장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사이즈 버튼을 클릭하고 너비 350, 높이 270픽셀,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설정합니다. 그래픽 심벌을 생성하기 위해서 단축키 Ctrl과 F8을 누르시고 Create a New Symbol 창에 네임을 이미지 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파일, Import to Stage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이미지 2.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스테이지에 삽입된 이미지를 클릭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단축키 Ctrl과 F8을 눌러 네임을 이미지 2,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파일, Import to Stage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이미지 3.jpg 파일을 불러온 후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와서 레이어 1에 그래픽 심벌 이미지 1을 스테이지로 드래그하여 삽입한 후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타임라인의 1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5를 눌러 프레임을 연장합니다. Insert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생성한 다음 레이어 2에서 2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그래픽 심벌 이미지 2를 드래그하여 삽입하고 X와 Y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하고 레이어 3의 20번 프레임에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한 후 원형 툴을 클릭하여 단축키 Shift를 누르며 정원을 그립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F8을 눌러 네임을 마스크,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너비와 높이를 각각 5로 설정합니다. 50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키프레임 단축키 F6을 누른 후 마스크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여 너비와 높이를 각각 480으로 설정해 주세요. 20번과 50번 프레임 사이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트윈을 모션으로 설정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70번과 1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한 다음 100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스크 그래픽 심벌을 클릭하여 너비와 높이를 5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3에 70번과 100번 프레임 사이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트윈을 모션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 10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7을 눌러 빈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Ctrl, 텍스트 무비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소스 sample.swf와 비슷하게 제작되었는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